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23회차 정혜빈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따사로워졌죠? 겨울의 추위를 느낄 때는 쉽게 봄이 올것 같지 않았는데, 남쪽에서는 이미 개나리 목련, 벚꽃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잠시 후면 다시 여름이 오리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변하겠지 하는 생각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부처님의 바른 진리, 바른 불법을 전하고자 하시는 스님의 각오와 불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시작된 SIB 불교 교육 방송도 아직은 다소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벌써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서인지 스님께나 우리 불자님들께 특별한 도움도 못 드리고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3회차의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힘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겪다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평소에 이야기를 듣거나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일들도 스스로 겪을 땐 정말 뼈저린 눈물도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내가 지니고 있었던 배경이나 여건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는 믿을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설령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상심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도 스스로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용기를 내어 질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다 해도 정작 닥친 일은 자신이 받아야 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걸 보면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후회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5년 6월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법화경 약초 유품에는 똑같은 비가 똑같이 땅에 내리건만 어찌하여 어떤 풀은 크고 어떤 풀은 작은가? 부처님의 진리는 한 가지인데, 어찌하여 어떤 이는 동쪽으로 가라 하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가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은데, 어찌하여 잘 사는 이가 있고, 못 사는 이가 있는가? 그것은 성품과 근기가 제각각이라 각기 다른 것이라 했고, 스님께서는 우리네의 극락과 지옥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네의 행복이나 불행 역시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다르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그래는 초는 자신을 녹여 빛을 발하고 향은 자신을 태워 향기를 만들듯 낙엽 역시 자신을 섞여 새싹을 피우는 걸음을 만들지요. 역시 우리네의 사랑과 존경도 이기와 아집을 버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살아난다는 생각인데요. 자신의 뜻을 굽힐 때 상대는 살아나고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때 상대의 희망은 솟아오르는 것이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헛된 욕망을 잠재워 진정으로 주변을 사랑하는 참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초나 향 공양을 올리는 목적이나 뜻에 대한 좋은 내용인데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실천하기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이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제 남편은 이 세상 인생 환갑이 넘도록 살면서 우리 스님처럼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며 스님께서 바른 불법의 진리를 전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려야 한다며 요즘은 생활 전선보다 SIB 불교 교육 방송 회원 모집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일에 마음 내어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합니다. 다음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9페이지에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은 못 사고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못 사며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은 꼭 필요는 하지만 모든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 제작비가 부족하여 매월 출간되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가 하면 매월 1600여 권을 발송하여 교도소까지 합하면 발송비만 70~80만 원 이상씩 소요되는데 정기 구독 신청을 하시고 1년에 24,000원 하는 회비 내시는 분은 불과 100여 명이 안 되고 더군다나 SIB 불교 교육방송 운영비는 매월 2,000만 원 이상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원의 회비를 내는 분은 1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불자님들은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것도 가을에 찬스리보다 더 냉정하니 참으로 스님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안타깝기도 한 입장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신청도 해주시고 바른불법, 바른진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SIB 불교교육방송 후원도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따뜻한 마음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그 아름다움이 넘쳐나길 기대해보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23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